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앉아계시면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주님의 인재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떤지 질문하는데 이것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기 원하셨던 평화에 이르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그 일인데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했기에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또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했던 그 제자들, 또 현세적인 꿈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 예, 이게는 청청병 같은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받아야 될 박해와 환난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할 일을 하며 또 준비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또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또 형통하며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통속적인 개념에서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우주적인 징조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초림과는 달리 재림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그 25절에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또 26절 말씀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또 26절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가 또 무너질 경우에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또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유에서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 그런 모습으로 은밀한 관대 오셨지만은 그 재림은 영광스럽고 공개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상은 마태복음 26장 6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28절에 보면은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때야말로 머리를 들 수 있는 시기, 희망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8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우주적 징조들이 나타나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서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전쟁, 기근, 역병, 환난, 박해, 지진 이런 것들은 그 말세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기간이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수가 더 잦아지고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재림을 조급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 지연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가르치셨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또 가르쳐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기간이 됩니다. 봄철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다가오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들이 보이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9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고 모든 나무에 대한 기사는 빠져있습니다. 누가가 모든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겨울철에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은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듯이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증거도 우리가 징조도 알아야겠지만은 그 말세 어려울 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론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또 32절에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3절에서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심으로써 종말에 나타날 우주적인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이 주의할 것은 이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이 때보다는 자신이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심으로써 그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않는 삶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4장 45절 48절 말씀 보면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 양식을 내어준 종을 신실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그 어리석은 처녀 또 주어진 등불과 함께 통의 기름도 장만화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그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로서 비유하셨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30절까지 그 달란트의 또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두 가지 종을 또 보여주시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 착하고 신실한 종, 적은 일에 신실함으로 많은 일을 맡게 되며 또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종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34절에서 36절 말씀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하십니다. 곧 세상에 눌리지 않는 그런 성결한 생활, 세상의 향락 또는 생계의 걱정, 염려로 거기에 빠진 나머지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일러주시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8절에 그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 또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30절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신실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 그 비유를 해주셨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 착하고 신실한 종은 적은 일에 신실함으로 많은 일을 맡게 되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증거하고 또 적은 일에 신실함으로 많은 일을 맡게 되는 이것과 같이 현재 일에 충성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나누는 삶의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했는데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되고 또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그 기름을 준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토성이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